미네랄이 정식인물하고 수돗물하고 비교하면 어느 게 많을까요? 그냥 생각할 때는 정식인물이 많은 것 같은데 실제는 수돗물이 더 많아요. 우리가 수돗물 어느 정도 안전하고 괜찮아요. 다녀보니까 상당한 수준에 있다는 걸 확인했고, 아, 이런 정보가 시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지지 않는구나. 가장 기본적인 거는 저어보면 깨끗하게 해서 나와 내 분위기 먹으려고.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 맞죠? 질이 좋아지는지 좀 나빠지는지 아니면 얼마나 심각한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. 잘못된 것들 더 적절히 홍보했으면 좋겠어요. 저도 마음 놓고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런 자료들을 같이 오픈하고 소통하는 그런 타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수돗물에 대해 좋은 인식을 가질 수 있게 됐고 더 많은 정보를 얻게 되어서 좋았습니다. 이제 수돗물을 보존하는 데는 민과 관이 따로 없습니다. 원수에서 수도꼭지까지 평가하고 검증하고 교육하고 홍보하는데 헤이워터 함께 적극 노력하겠습니다. 헤이워터 파이팅! 헤이워터 파이팅! 헤이워터 파이팅!